최근에 아스파탐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소환된 사카린. 사카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실까요? 1950년대생의 단맛은 정말로 귀한 맛이었습니다. 설탕이요? 보기도 어렵죠. 꿀이요? 어른들만 가끔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카린이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10대, 20대였던 1950년대생들은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 사카린에 열광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요리할 때도 단맛이 필요하죠. 커피를 마실 때도 단맛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카린은 아스파탐하고는 전혀 달리 열량이 없습니다. 아스파탐은 1g당 4kcal로 정제당 1g당 4kcal로 열량이 같지만 아스파탐은 설탕 대비 같은 양에서 200배나 더 단맛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분의 1의 열량으로 같은 단맛을 내서 혈당을 높이는 데 있어서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카린은 전혀 열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제당보다 약 300배에서 400배의 강한 단맛을 내므로 상대적으로 소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1973년부터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 등 사카린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그 외 식품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국내 언론에서는 이미 1977년 미국 캐나다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카린 유해론이 다시 보도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들도 가세해서 사카린 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결국 1990년 4월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사카린 사용을 특정 식품에게만 허용되게 하였으며 1992년 3월에는 사카린 허용 범위 식품을 대폭 축소시켰는데요. 즉 아이스크림, 껌, 과자류, 간장 등 거의 모든 식품에서 사카린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아주 일부에서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오유 가공품, 그리고 특수의료용이나 또는 뻥튀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슈크랄로스에는 사용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사용한다면 사카린의 사용 규제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소스의 종류와 탁주, 소주, 껌, 잼, 양조간장, 그 다음에 조제커피, 커피믹스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분의 기준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영향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아주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단체들은 이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합성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일관적인 주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카린이 이렇게 누명을 벗었지만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카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카린 첨가식품이란 것을 소비자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스파탐과 달리 실제로 바람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누명을 벗었으니 사용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단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단맛을 즐기면서 우리 몸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탕을 피해서 인공감미료는 사카린이든 아스파탐이든 과하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대가는 우리 인류가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